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 일반적 항목의 주석입니다. 46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부다우사 선생님이 그죠? 이 부정관에 대해서 그죠? 부정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입니다.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이건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1번은 뭡니까? 자, 왜 합니까? 부정관은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다른 어디 주소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탐욕 중에서도 뭡니까? 특히 애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자가 된 데 되죠. 468쪽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1번 하나 적어 놓아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1번 적어 놓아 보시고, 그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 뭔가 하면은, 자, 469쪽입니다. 그 86번 있죠, 그죠? 자, 거기 보면은, 그죠? 자, 마치, 비유가 아주 멋집니다.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이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 강물이 막 거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키입니까? 그거를 잘 그걸 해야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죠? 우리, 이 부정을 관찰하는 이 수행에서도 뭡니까? 뭐가 키의 역할을 합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은 이 부정관 수행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혹은 놓아버리게 되면은, 혹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뭡니까? 부정관 수행은 본산면은 사라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성까지만 얻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열 가지 부정한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 즉, 그죠? 심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초성만이 있고 제2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여기서 가장 큰 우리 열 가지 부정함의 관찰에 있어서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자, 비록 시체를 관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산매에 들어가면은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번, 그렇죠, 그죠? 바로 그 밑에입니다. 비록 대상이 혐오스럽지만 그 대상에서 기필코 이 도로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익을 보고 또 장애의 열기를 버림을 통해 그에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 그 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죠? 우리 청소하는, 그죠? 청소부 아저씨들은 공무원입니다. 그죠? 요새 억수로 그게 세다가 럽대 되죠? 그, 비록 뭡니까? 청소하는 일이 힘들고, 그죠? 냄새가 나고, 뭐,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청소하면서 뭡니까? 예, 공무원으로서, 그죠? 보시도, 우리 블루셔는 보시도만 있고, 그러니까, 희열과 기쁨이 생기겠죠? 청소할 때 희열과 기쁨이 생기겠죠? 비유가 참 멋있어요, 그죠? 예,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좀 마치 이제 급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익을 보기 때문에 시든 꽃을 치우는 청소부에게 그 쓰레기 더미를 대상으로 희열과 기쁨이 일어나고, 생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서 토해내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치료에 대한, 그렇죠? 몇 개 갖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 농약 이런 거 마시고 이런데 뭡니까? 못 토해내면 죽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왜악!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과 기쁨이 확 생기겠죠? 아닌가? 그런 비유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부정관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죠? 초선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죠? 기쁨과 희열이 생긴다. 이제 이런, 그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은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부정한 것이 비록 열 가지지만 특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혐오스러움. 됐죠, 그죠? 특징은 하나다. 이것은 열 가지지만 더럽고 악취나고 넘들이나고 혐오스러운 상태가 그것 여기 뭐 한마디로 혐오스러움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 가지가 각각 대상이 다르지만 혐오스러움이 그죠? 그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밑에부터는 뭡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몸에서도 나타난다. 됐죠? 그 몇째 줄 내려가면 됐죠? 그죠? 그, 우리 88번에서 그죠?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살아있는 몸에서도 나타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게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시체를 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몸도 저와 같이 더러운 거다.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더러운 건데 뭡니까? 거기에 그죠? 뭐 집착하고 그죠? 이걸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죠? 살아있는 몸도 이제 그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장에서 봤잖아요. 입 빨리자, 이 웃는 거 보고, 그죠? 그죠? 부정상이 확 생기뿌리죠? 해골로 딱 보이때 했습니다. 그죠? 그 남편까지 와갖고, 그죠? 이렇게 가는 여인을 한 명 못 봤냐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인을 못 보고 해골 무더기 갖고 다니는 걸, 가는 걸 봤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몸에서도 생긴다.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그죠?
저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부다고 선생님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탐욕이 없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열 가지를 이렇게, 그죠?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68쪽 84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어떻게, 그죠? 탐욕이 없어지냐? 이건 열 가지는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또 되고, 어떻게 됩니까? 탐하는 기질에 따라서도 분류한 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설명은 뭡니까?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그죠? 열 가지 분류는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그죠? 부푼 것, 문드러진 것, 뭐 어쩌고 저쩌고, 벌레가 벌거리는 것 전부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탁을 선생님입니까? 탐하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왜냐면 탐욕을 없애게 하기 위한 거는, 그죠? 그래서 그 85번에서 쭉 들고 있습니다. 부푼 것은 뭡니까?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정하다. 됐죠? 누구에게 집착하는 사람? 예, 재매꾸로 이형에 집착하는 사람. 그죠? 형상에 집착하는, 검푸른 것은 뭡니까?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또, 그렇죠. 문드러지는 것은 뭡니까? 치장하여 배어 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끊어진 것은 뭡니까? 몸의 단단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당하고, 뜯어먹힌 거. 아이고, 무시라. 그죠?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그죠? 살집을 탐하는 자.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그렇죠? 뜯어먹힌 거 보면,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럼 흩어진 거는 뭡니까? 사지의 우함을. 그죠? 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난도들 장애 뿔뿔이, 아이고, 무시라, 그죠? 몸이 멋지게 연결돼, 이건 뭡니까? 우리, 뭡니까? 다리가 뭐, 쭉 빠졌다든지, 그죠? 그죠? 예, 그런, 뭐, 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를 뭡니까? 난도들 장애 뿔뿔 흩어진 그룹. 네, 그래서, 그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크게, 그죠? 그 다음에, 초선밖에 못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특징은, 혐오스러움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죠? 이거는, 살아있는 몸도 부정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89번부터 맨 마지막까지 지금, 이거를 이제 부따고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집에 가셔갖고 있잖아요. 딴 부분은 안 읽어봐도, 요 부분은 있잖아요. 89번부터 93번까지 있잖아요. 요 한 장 정도밖에 안, 한 장 만밖에 안,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그러고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읽어보다 웰빙 커피 맛이 뚝 떨어지면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저는 특히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체 관찰은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서 앞에 것도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 뭡니까? 내 몸도 이렇게 관찰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89분 이거를 남의 몸을 이렇게 보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체 명상을, 그죠? 시체를 관찰하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그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89번 보십시오. 본래 이 몸은 300개가 넘는 뼈의 무더기인데, 180개의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900개의 힘줄로 묶여 있고, 900개의 살집이 붙어 있고, 이렇게 헹그는 거죠. 인도는 아유르베다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의술을 가지고 우리 동의보감식으로 있잖아요. 그 인체 해부학부터 해서, 약부터 해서, 다양한 게 들어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정도를 보면 이런 숫자 있잖아요. 뼈마디 숫자 막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9장인가 10장에 보면은 몸을 32가지로 분해해서 쭉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부 아유르베다 있잖아요. 인도 아유르베다에 기초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마 요새도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180개 관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900개 힘줄, 900개 살집이 붙어 있고, 축축한 살까지로 쌓여있고, 표피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멍이 있고, 제가 왜 이랍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고, 그죠? 자, 마치 기름단지처럼 아래 위에서 불순물이 배출되고 벌레의 무더기가 거주하는, 벌레 무더기 뭔거 알죠? 해충. 그죠? 요새 해충이 왜 없는 거 하면, 그죠? 이 뭡니까? 방부제를 많이 묻어서 해충도 다 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같더라고, 그죠? 모든 병의 고향이고 고통스러운 현장의 토대이고, 그죠? 아물지 않은 고질적인 종기처럼 아홉 개의 구멍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정한 때를 흘러내린다. 두 눈으로부터는 눈곱이 흘러내리고, 그래도 우리는 이응에 찾아요, 그죠? 두 귀로부터 귀지가, 저 콧구멍으로부터 콧물이, 입으로부터 음식물과 담즙과 침과 피가, 아래의 두문으로부터는 대변과 소변이, 99,000 모공으로부터는 더러운 땀과 분비물이 흘러나온다. 청파리 등이 주위에 들끓는다. 맞죠? 인도 안 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저 시골 가보십시오. 막 더우니까 이제 좀 가서 뭐 서있다 하면 뭡니까? 파리가 웽 그저 날려듭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또 이랍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모유하고 옷과 의복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고 생긴 대로 부수수하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이 말과 저 말로 돌아다닌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가 국왕이라 할지라도 몸은 공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청소부와 천민 등의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이 몸이 더럽고 악취근하고 는든하고 혐오스러운 것에 관한한 국왕과 천민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됐죠? 우리는 이 더러운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뭡니까? 화장하지요. 특히 우리 여자분, 죄송합니다. 또 제보고 또 혐오감을 가지실라. 그렇죠? 더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겨울 되면 3일 일주일 최소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뭐 본래 더러운 건 하도 이상한데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더러운 걸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잘 아니까 아 이건 좀 화장해야 된다. 그리고 좀 찢고 뽑고요, 뭐 바르고 막 이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목을 사용하고 입을 헹굼 등으로 이빨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문지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비물스러운 물을 가리고 각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고 꽃 등의 장식 부분으로 단장한 뒤라야 난이 내 끝이네 하고 취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외부의 장식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인 부정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좋아한다. 딱 맞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뜻에서 참으로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영예 있어도 그죠? 그렇죠? 고맙시다. 고소고발 들어올라,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알겠죠? 그죠? 이제 분명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안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한 5분만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침, 콧물, 대변, 소변 등에서 일부분이 몸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중생들은 손에 닿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이영의 목, 저는 제가 비유 많이 했죠? 이영의 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영에도 여기 가래가 잔뜩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톡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순간에 그건 뭡니까? 내 몸이 묻을 것 겁나죠? 이게 그죠? 이게 톡, 내 몸을 대고 톡 받아들이라면, 와, 이게 가르치는, 고소고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분리되는 순간에, 저는 또 그랬죠? 이게 손톱 예쁩니다. 그죠? 바짝바짝바짝 빛납니다. 손톱 꽉끼 가고 딱 끊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딱 소리 나는 순간에 그건 혐오의 대상이죠? 아이라는 분은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혐오스러워한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몸에서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 대놓고 그죠? 아무데나 오줌 누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뭡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이 각자의 자리에 남아있을 때 비록 혐오스럽지만 무지의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잘하고 얘긴다. 맞죠? 그죠? 실상을 우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그런 혐오의 대상이라 했죠. 뭉쳐나면 집착의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영의 눈도 빼고 그죠? 코도 자르고 이래 갖고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 그죠? 왜냐면 고소고발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눈이 아무리 이쁘다 뭡니까? 분리되는 순간에 그건 혐오의 대상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떨어지고 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왜 그렇습니까? 무지의 어둠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이걸 우리 줄이 뭡니까? 상낙아정 이렇게 줄이죠. 이걸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네 가지 우리 전도라 그래 사전도라 그럽니다. 전도는 뭡니까? 앞뒤가 바뀐 생각. 우리 반야신경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항상 하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없는 것을 아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한자로 뭡니까? 상낙아정이죠. 무상고 무아 부정인데 현실은 그런데 그죠? 우리 이거를 상낙아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키워드로 됐습니다. 자, 그들이 이와 같이 여기는 한 숲속에서 깅숙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꽃을 하염없이 쓰다 보면 저것이 고기 덩이로와 저것이 고능하는 늙은 제칼 같은 요 비유는 뒤에 이제 그 한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개송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깅숙한 나무 열매가 그죠? 꽃이, 깅숙한 꽃이 저는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꼭 그죠? 소위 말하는 고기 덩어리처럼 빨갛게 고리 생기는가 봐요. 그 늙은 자칼입니다. 늙은 자칼이니까 뭡니까? 이제 그 사용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고 싶어 죽겠지요.
그 이제 나무에 보면 이제 빨간 그 꽃이 있으니까 저기 그죠? 이제 일종의 그거라고 이제 그 원리 전, 그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저기 고기 덩어리가 나무 있다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가면 꽃이 떨어지겠죠? 미치고 포착되겠죠? 확 묵어본 게 뭡니까? 엄마야. 그죠? 이게 뭡니까?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이상한 그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걸음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치 제칼이 숲속에서 깽숙과 꽃을 보고 고기를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황급히 달려가서 극심한 탐욕으로 떨어지는 꽃잎마다 씹어본 뒤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그렇죠? 떨어지면 이건 뭡니까?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되면 그건 뭡니까? 그죠? 눈 빼면 그건 들은 거죠? 그죠? 손톱 딱 하면 들은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거는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무슨 미련을 못 버립니까? 그렇지만 저기 달려있는 거 저기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고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떨어지면 또 먹어보면, 아이고, 그런 줄 알면서도 저 나무에는, 그죠? 고기가 매달렸다는 겁니까? 예. 저 밖으로 10만 8천 원 어디 가면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거 아니면 좀, 혹은 내 안에 뭡니까? 지금 밖에 안 나타났으니까, 그죠? 내 안에 어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그죠? 그렇죠? 우리 다 그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거 집착 안 하면 승자입니다. 그죠? 요렇게 비유하면, 아이고, 어리석은 놈. 나는 안 그런데. 요렇게 보죠, 그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아라고, 그죠? 불교는 무아를 놓치는 순간에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한국의 큰 스님들 다, 그죠? 닦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는, 예, 저, 요 늙은 제칼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잖아요, 그죠? 요 늙은 제칼하고 내 꼬라지 신세가 똑같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해체된 거는 보면은, 아, 요건 진짜 아니다. 그런데, 그죠? 저 진짜는 저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그죠? 내 안에 어딘가 모르지만은요, 영원한 자아가 있을 거라고 참나를 찾아서, 그죠? 저는 적어도 요런 사람은 아니죠. 그죠? 나무 이렇게 죽고 안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저것이 고기다. 요게 줄 쫓고 가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해체된, 떨어진, 이것은 고기가 아니지만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저 안에, 그죠? 내 내면이든, 안 그러냐, 그죠? 저 밖이든, 어디에, 진짜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진짜 참된 뭐가 있다나. 이제 요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자는 떨어진 일부만을 부정하다고 취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그 머리통들도 그와 같이 여긴다. 요게 우리 적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치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몸을 아름답다고 여기고는 악을 행하여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더러운 몸이 살아있든 죽었든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그 본성을 봐야 된다. 됐죠? 부정관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열 가지 부정에서 뭡니까? 주로 더러운 몸, 죽은 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도 누구? 기본적으로 자기 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누구? 이영애. 이영애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아, 근데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그죠? 제가 크게 비난받습니다. 요 정도로 딱 끝입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 적용하지 말라는 것도 다 가르쳐 줍니다. 내 가장 가까이 누가 있죠? 적용하지 마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스님들은 해야 되겠죠. 스님들은 계속 이러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도 읽고, 보이차 마시면서도 읽고, 그죠? 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스님들은 거듭 이걸 해서, 그죠?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출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놔두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헛발짓 하고 있으면, 그죠? 곤란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번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론입니다. 참 멋진 개송입니다. 그죠? 자,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아, 다 말이 멋있다. 그죠?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젖은 피부로 사여 있고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이 몸을 이렇게 관이 몸입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 그죠? 한번 데리고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젖은 피부로 사여있고,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자,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밖이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모르겠다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밖이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그죠? 그죠? 간, 슬개,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이, 주릉주릉 달려있죠, 그죠? 이거 딱 밖으로 싹 됐으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까요? 개들이 막, 까마귀가, 이거 웬 떡이냐, 웬 고기냐, 이러고 막, 와악 날라오겠죠?
길거든 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웬 떡이냐 이러고 와 묵으려고 달라들겠죠.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막대기를 잡고 개는, 까마귀는 개를 쫓아만 멋지게 개성을 멋지게 적어놨죠. 그죠? 달라든다 안 해놓고 막대기를 잡고 쫓아들 길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안방을 싹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어머야 무시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믹하게 하고 넘어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이걸 갖고 또 뭐 심각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으면 그게 더 코미디입니다. 맞죠? 그죠? 코미디처럼 일하고 넘어가는 게 뭐 정상일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밖이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리. 그죠? 크, 그죠? 이것은 뭐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 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러 하시는 건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커피 맛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아, 커피 맛이 뚝 떨어졌다면, 아, 내 부정관이 잘 되고 있는 거, 그죠? 근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거듭거듭 하면 어떻게 재미꾸리로 대삽니다. 이걸 갖고 코미디가 대삽니다. 그죠? 코미디 해갖고 나중에 느낌이 하나도 안 옵니다. 아, 재밌다, 재밌다. 와, 그죠? 아, 맞다. 그죠? 까마귀도 날라들어오고, 그죠? 뭐, 요런 데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쩌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열 가지 부정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열 가지 부정관은 특히 이제 그 탐욕이 강한 사람, 특히 애욕이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걸 하면은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초선 밖에 체득하지 못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듯이 이렇게 부정관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에도 정식이고, 특히 여기서 나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죠?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내 것, 나의 자아로, 그죠?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하는, 그죠? 이런 집착을 부정관을 함으로 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그죠?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94번입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비구는 살아있는 몸이든 시체든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하여 그런 명상 주제를 가진 본 삼매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